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왕 나훈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 가수는 뭐 남진 가수와 더불어 1970년대를 아주 주도한 유명한 가수죠. 본명은 최홍기이고요. 1947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2월 11일로 나와 있고요. 부산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훈아 가수는 1966년에 노래 천리길로 데뷔를 했고요. 1970년대의 그 가요계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트곡만 한 120곡이 넘고, 앨범 발표 수가 200장이 넘고, 800곡 이상의 자작곡, 2600곡의 치입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호적상에는 이제 51년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훈아 가수의 노래의 특징은 묵직하고 어떤 중후함이 느껴지는 그런 저음, 또 특유의 또 절묘한 고음이 있죠. 그래서 잘 꺾는 어떤 꺾기로 대표되는 그런 창법이 대단하죠. 나훈아 가수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2005년에 발표한 고장난 벽시계를 이제 같은 곡은 의외로 나훈아가 작사, 작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히트곡을 본인이 작사, 작곡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가창력이 상당하죠.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무대 연출 능력이라든가 무대 장악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콘서트에서 팔만 들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한팔 들으면 또 작사와 작곡을 다한 노래를 부를 땐 양팔을 위로 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 나훈아 가수의 대표곡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사랑 같은 노래 있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런 게 있고요. 또 영영은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작되죠. 또 울긴 왜 울어는 울지 마, 아, 울긴 왜 울어. 이렇게 노래를 잘 꺾죠. 또 잡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렇게 가죠. 무시로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렇게 되죠. 고향역은 코스모스 비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게 이제 나훈아의 무명 시절을 날려준 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여러 대동강 편지도 있고요. 대동강아 내가 왔다, 물밀대야 내가 왔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하여튼 나훈아의 노래는 뭐 끝이 없죠. 노래방에서 나훈아 노래를 상당히 많이 부른다고 할수 있고요. 또 홍시 같은 노래 보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라고 시작이 되는 노래도 있습니다. 또 머나먼 고향 같은 경우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의 노래는 정말 다 부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또 18세 소년도 있죠.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훈아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트로트를 대표하는 정말 아주 어떻게 뭐랄까 국보급 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아직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나훈아 그 가수님의 또 앞날을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